모모와 삼순이는 원래 초소형견 모모라는 채널로 시작하여 유기묘였던 삼순이를 입양함으로써 모모와 삼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산에서 살다 보니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하는데 의외로 서울 종로구민이다. 아이들의 이름은 공학 누나가 지어주었는데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책 제목을 그대로 썼다고 하며 삼순이는 극중 주인공 김삼순을 그대로 썼다고 한다. 모삼 누나는 그 드라마를 아주 좋아했나 보다. 모모는 의외의 방송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끼 줍쇼, 내사랑 치유기, 유학소녀, 썸바디 등이 있지만 한끼 줍쇼를 제외하고 모두 통편집되었다. 번외로 지나가다 촬영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영화 기생충이었다고 한다. 모모는 지독한 편의점 매니아다. 집에 갈 때 어쩔 수 없이 단골 편의점을 지나야 하는데 이렇게 간식 하나를 사야지 집에 가는 습성이 있다. 하루 평균 두 번 정도를 지나게 되는데 집사는 5,000원씩 지출을 하게 된다. 물론 삼순이를 위한 출루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오랜 구독자분들은 편의점에서 팬미팅을 하자는 의견이 많다. 삼순이는 개냥이의 성격이 다분하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원래 고양이를 좋아했던 모모로 인해 열심히 놀고 바구니 버스를 타고 고양이가 가져야 할 동목들을 개한테 배워서 그런 것 같다. 편집모 집사는 하루종일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한다. 사람들은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인 즉슨 애들이 잠만 자고 얌전해서 도저히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사의 타고난 편집 센스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너무 쥐어뜯어서 탈모가 올 것 같다고 한다. 모모와 삼순이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멤버십까지